네, 3월 19일 앙상블 밴드 앙상블 2교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는 1교시 때 소개했던 그 비틀즈들이 만든 여러 가지 아주 정말 주옥과 같은 히트곡들이 있습니다. 자, 히트곡을 짧게 편집을 했는데 이 플레이를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제목을 맞춰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제목을 적어서, 제 개인톡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과제 1입니다. 과제. 네. 자, 음악 잘 들어주세요. 자, 감상하면서 제목 적기. 자, 뮤직 큐.
네. 여러분 들으니까 뭐다 이렇게 귀에 이렇게 익숙하죠, 곡들이. 네, 그중에서 제첫 곡, 제가 몇 곡만 말씀드릴게요. 자, 뭐가 있었죠? 네, Yesterday. 네, Yesterday 바로 처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보니까 아까 그 Across the Universe라는 노래도 나왔던 것 같아요. 또 Michelle이라는 곡도 나왔던 것 같고, 또 Something in the Way. 네, Something도 나왔죠. 그 다음에 딩딩딩, 딩딩딩, I wanna hold your hand. Yeah, I wanna hold your hand. 라는 곡들. 자, 그 외에도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서대로 쫙 적어서, 뭐, 비트 곡을, 제목을 한번 맞춰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곡도 감상해 볼까요? 뭐, 비틀즈 곡, 수많은 히트곡 중에서,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입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 노래는 폴 매카트니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The Long and Winding Road. 길고도 Winding Road. 험한 길이라는 거죠. The Long and Winding Road. 찬찬 That leads to your door. 예. 당신의 문으로 가기, 문에까지 가기가 정말 길고도 험한 길이군요. Many times I've been alone, many times I've cried. 이런 가사가 나오죠, 중간에. Many ways I've never known. 예.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뭐, 수많은 눈물도 흘렸고, 당신의 그에게 가기까지. 이런 가사를 들었을 때, 이 노래에 정말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이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The Long and Winding Road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자, 이 노래 오늘은 이교시의 폴 매카트니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뮤직.
네. 아, 감동적이죠, 노래가. 네, 폴 매카트니. 네, 폴 매카트니.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자, 다음 곡은 존 레논, 이메이진, 워먼,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러브라는 노래, 이 시간에는 러브라는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할 텐데요. 이 뮤직비디오는 오노 요코와 함께 찍은 뮤직비디오입니다. 오노 요코는 행위 예술가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죠. 온몸으로 어떤 사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합니다. 여러분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과감합니다. Love. Love is touch.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죠. Love is real. 네, 사랑은 진실되어야 되고, real is love. 진실된 건 사랑이다. 네, 계속 love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love, 사랑이라는 단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과제 2가 갑니다. 나의 사랑은 이거다. 한 단어로 한번, 한 문장으로 러브를 묘사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톡으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제 1, 비틀즈 음악 듣기 해서 제목 적어내고, 과제 2, 사랑, love, 한 문장으로 사랑은 나에게 무엇이다. 두 번째 과제까지 나갔습니다. 자, 존 레논의 러브 감상하시고 돌아오시겠습니다. 뮤직 큐. 네, 조금 뮤직비디오가 조금 야할 수도 있죠. 네,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오노요코가 행위 예술가이기 때문에 좀 과감한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곡은 Something이라는 곡입니다. Something의 조지 해리슨의 부인, 각그 커플이 나오죠. 아, 커플이 지금 거기 나옵니다. 이제 보시면
그 중에서 조지 해리슨의 커플, 그 패티 보이드를 여러분 좀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교시 때 잠깐 설명을 했지만 패티 보이드는 누가 사랑했다고 했죠? 네, 에릭 크랩튼이 굉장히 사랑을 했죠. 그래서 조지 해리슨이 비틀스 해체 후 인도에 갔을 때 결국에는 이제 조지 해리슨은 패티 보이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패티 보이드를 위해서 만들었던 레일라라는 곡도 만들게 됐고, 또 원더풀 투나잇, 뭐 많은 곡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패티 보이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곡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또 재밌는 그 에피소드, 아까 1교시 때 잠깐 소개했지만 조지 해리슨은 인도에 가서 라비상카 뮤지션, 인도 최고의 라비상카를 만나게 됩니다. 라비상카에게는 많은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누샤카 상카 그 딸이 이제 조지 콘서트 포 조지, 조지를 위한 콘서트에서 인도 뮤지션으로 나오게 되죠. 인디언 뮤지션으로 나와서 그 수많은 인도 뮤지션들이 연주할 때 앞에서 지휘하고, 또 인도의 전통 악기, 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거문고 같기도 하고 기타 같기도 한그 쉐르타라는 그 악기를 연주하게 되죠. 그 이누샤카 상카의 동생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잘 아는 사람입니다. 노라 존스, 노라 존스 샹카. 원래 이름이 노라 존스 샹카죠. 그래서 이 라비 상카의 딸입니다. 노라 존스. Don't Know Why. Don't Know Why라는 노래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Don't Know Why 이 노래를 부른 그 여자 가수가 노라 존스. 바로 라비상카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를 조지 해리슨이 결국에는 발굴을 한 거죠. 그래서 조지 해리슨이 발굴해서 영국에 유학을 보내고, 영국에서 재즈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2003년도 그래미 어워드에 많은 상을 휩쓸게 되죠. 올해 앨범상, 올해 레코드상, 최우수 신인 아티스트상, 최우수 팝 보컬 앨범, 최우수 여성 팝 보컬리스트, 네, 수만, 또그 앨범의 베스트 엔지니어, 일곱, 여덟 개의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하게 됩니다. 이 가수, 노라 존스. 네, 노라 존스 뒤에는 누가 있다? 조지 해리슨이 있는 것입니다. 참, 조지 해리슨은 본인이 직접 퍼포먼스 아티스트로도 유명해졌었지만, 또 이렇게 신인 개발에서 또 후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양성하는 그런 또두 가지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의 노라 존스를 조지 해리슨이 진짜 인도에 가서 발굴하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좋은 노래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또 끝곡으로 Something, 조지 해리슨의 Something을 또 감상하겠습니다.
네. 자, 3월 19일 앙상 밴드 앙상블 1, 2교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비틀즈 자, 이렇게 한 사람 다시 나오죠. 링고 스타, 존 레논, 난폴 매카트니, 또 조지 해리슨까지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감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비틀즈의 수많은 곡들, 정말 주옥과 같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유튜브에 지금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좀더 비틀즈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요. 자, 과제 1, 2, 3이 있었죠. 자, 과제 1, 비틀즈 음악 듣고 제목 맞추기. 과제 2, 뭐였죠? 과제 2? 네. 과제 2. 여기 자막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또 과제 3. 뭐죠? 네, 오늘 과제 3까지 여러분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뭐, 이렇게, 뭐, 쉽게 쉽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비틀즈. 아마도 제일 이 중에서 어려운 것이, 노래 영상 만들기가 아니라 풀곡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후렴이 됐든 아니면 일절이 됐든 짧게 여러분들끼리 한번 모여서 혼자 기타로 해도 좋고 피아노와 함께 해도 좋고 또 두세 명이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도 좋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2교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제 여러분 1, 2, 3꼭 잊지 마시고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